주제는 49번입니다. How to make gravity. Gravity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은 물체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에서의 중력은 지구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물체들을 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도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하나씩 볼게요. 먼저 variable에서 y velocity라고 하는 variable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블럭을 만들고 뭐 make 블럭 등등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보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그림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지우고 사과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애플이고 그리고 이 애플을 크기는 좀 줄일까요? 크기를 한5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요만한 크기로 하고 제일 먼저 go to x0, y0 중심으로 보내는 거예요. 중심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when flag clicked forever 문장을 가져와서 땅으로 떨어지게 할 겁니다. 땅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y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y 값을 마이너스 1씩 바꿔줄게요. change y by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when clicked go to 00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너무 늦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올려줄게요. 마이너스 3 정도 해볼까요? 그래서 클릭하니까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좀 실제 사과가 떨어진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더 올려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좀 어색하죠? Y 값을 한100 정도로 올려서 볼까요? 그래서, 뭔가 속도는 빠른 것도 같은데, 왠지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나요? 왜냐니까 실제 사과가 하늘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나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점점 빨라져서 땅에 닿을 때는 팍 빠른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점점 빨라지는 거. 그죠? 그게 속도. 속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속도예요. 그래서 1초에 1미터를 움직이는 속도도 있고 1초에 100미터를 움직이는 속도도 있다고 한다면 1초에 100미터를 움직이는 속도가 1미터를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점점 빨라지게 할수 있느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라지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리어블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velocity라고 하는 건데 그냥 velocity, 속도가 velocity인데 그냥 velocity가 아니라 수직이죠. y축. 수직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수직축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평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x 좌표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수직은 y죠. 그래서 y velocity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현재 y velocity는 0입니다. 0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set y velocity 처음에는 0로 잡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y velocity를 바꿔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주느냐니까 마이너스 1씩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y velocity에 따라서 y 값을 바꿔 주는 거예요. 한 바퀴 둘러서 y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로 얘기했죠. change y는 y 블러스트가 제로니까 제로로 움직여야 될 텐데 처음 forever 문장이 움직일 때는 제로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y 값이 이 forever 문장이 동작을 할 때, 이거 시간도 좀 줄까요? 시간도 컨트롤 들어가서 웨이트 0.01초만큼 기다렸다 동작하도록 할게요. 0.01초 뒤에 동작할 때 처음에 y 밸런스 때는 마이너스 1. 다시 0.01초 뒤에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2만큼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만큼 바뀌게 될 거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4만큼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포에버 0.1초마다 시간은 동일해요. 시간은 0.1초 동일한데, 바뀌는 y값에서 바뀌는 정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에서 점점점점점점 그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y 값이 바뀌는 정도가 커진다는 말은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따라서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이번에 볼까? 이제 보니까 요렇게 그렇죠. 뭔가 좀 빨라진 느낌이 드나요? 그죠? 자, 그래서 0.01초 여기서 요 0.01초 부분을 제하면은 좀더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넣어볼까요? 얘는 지우고 그린 다음에 다시 보죠. 자, 이제 뭔가 사고가 떨어지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서 y가 set blast 처음에 한10 정도를 줘볼까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톱하고 지금 y blast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죠? 이건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럼 forever 문장을 쓰지 말고 다른 걸 씁시다. 뭘 쓰느냐니까 repeat until을 쓸게요. repeat until 해서 언제? touching edge 바닥에 닿을 때까지만 떨어지도록 하고 바닥에 닿은 다음에는 컨트롤 들어가서 stop all 다 중단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죠? 차이점 느끼시나요? 이번에 볼까요? 하니까 짠. y velocity가 마이너스 25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짠. 자, 퀴즈입니다. 처음에 이 repeat until 터칭이 닿을 때까지 얘가 이 코드가 한번 수행되고 그리고 또 바닥에 닿지 않았으니까 또 수행되고 또 수행되고 또 수행되고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10번을 수행했다고 10번을 반복했다고 가정할 때 그때 y velocity의 값은 어떻게 바뀌어 나갔을까요? 그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시작할 땐 10이었어요. 그죠? 10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어 보셨나요? 예, 쓰셨으면 그걸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my block. 그냥 편리를 위한 겁니다. gravity라고 하는 블럭을 하나 만들고, 다음에 run without screen refresh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gravity를 하나 만들은 듣죠? 그런 다음에 얘만 뽑아서 넣고 그래비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예요? 나중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펑션, 우리가 만든 블럭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블럭을 여기 있는 모션이나 룩이나 사운드에 있는 다른 블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필요한 데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사실 왼쪽에 있는 이런 블럭들 있잖아요. 이런 블럭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효과를 가지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자, 이제 사과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사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duplicate 해서 얘는 커스텀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퍼플로 할까요? 퍼플 보라색 사과 보라색 사과 이건 애플 2입니다. 애플 2에도 애플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이 출발하면 안 되니까 얘는 X 좌표를 50으로 주고 그리고 얘는 X 좌표를 마이너스 50을 주고 마이너스 50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좀 있나요? 보니까 빨간 사과가 먼저 떨어지니까 보라색 사과도 같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좀안 되죠. 보라색 사과는 보라색 사과대로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top all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stop all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stop all 아니라 stop this script. 그러니까 애플만 멈추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애플 2도 마찬가지. 얘도 stop all이 아니라 다른 스프라이트는 두고 나만 저 동작을 끝내겠다. 디스프라이트. 볼까요? 하니까
자연스러운데 뭔가 그래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여전히 얘가 걸려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퀴즈를 드릴게요. 뭐냐니까 우리가 빌로스티를 지금 애플 1, 애플 얘는 레드라고 할게요. 레드 애플이니까. 그리고 얘는 퍼플, 보라색이니까 퍼플이라고 할게요. 자, 퍼플과 레드입니다. 먼저 레드는 체인지 빌로스티를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퍼플은 빌로스티를 얘를 어머나 잘 지금 스크롤이 안 되고 있네요. 마이너스 3으로 바꿔볼게요. 글자 보이시나요? 글자 마이너스 3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됐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이너스 5 정도로 해볼까요? 5로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죠? 그러면은 차이점을 좀더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피던틸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컨트롤에 우리가 웨이트 있었죠? 웨이트를 가져와서 얘를 0.01초, 그리고 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0.01초 씩 딜레이를 줘서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이 뭔지 아시죠? 자, 0.01초로 바꿨습니다. 둘 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자.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How 어머나 How Gravity는 중력이에요. Works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Gravity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How Gravity Works 그렇게 제목 적어놓을 테니까 검색하시면은 선생님이 작성한 코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들을 계속해서 바꿔보면서 이것도 바꿔보고 이것도 바꿔보고 그리고 레드 퍼플과 레드 애플과 퍼플, 애플 두 개의 값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 효과를 정확히 좀더 자세히 관찰하시려면 이렇게 웨이트 0.01초 이런 걸 넣어주면 슬로우 모션으로서 그 효과를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